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보기에는 고급스럽고 좋아요. 색상도 괜찮고요. 이렇게 가닥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초보자분들도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짜임으로 되어 있어서 뜨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강택이 있어요. 강택이 있어서 가방을 떠 넣으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때 요 두께가 조금 마지막 끝까지 일정해야 되는데 얇은 데는 얇고 두꺼운 데는 두껍고 이렇습니다. 재질은 폴리프로필이라는 실인데요. 가벼우면서 부드럽진 않는데 시원한 재질입니다. 냄새 빼고는 괜찮습니다. 냄새 나는 거는 베란다에다가 한 3, 4일 방치해 놓으면 냄새는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 실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을. 자, 먼저 이렇게 가방 바닥을 떠볼 건데요. 요 가방 바닥은 짧은 뜨기로, 저는 9호를 가지고 요 기둥 사슬 없이 그냥 이렇게 한 31단까지 떴어요. 홀수단까지. 9호 떠주시고요. 기둥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첫 번째 단만 기둥 코를 떠주셔야 돼요. 그냥 뜨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짧은 뜨기를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뜨고 돌려서 기둥 사슬을 없이 뜨기 때문에 요 코를 조금 길게 빼주세요. 이렇게 바트 빼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게 빼서 이렇게 첫 코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 뜨기. 자, 이렇게 해서 31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더 크게 뜨실 분들은 더 크게 떠주셔도 됩니다. 제가 구람수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200m예요. 메다수는 200m. 중량은 230g이고요. 두께는 3mm예요. 사용할 코바늘은 7호에서 8호. 7호 아니면 8호가 가능하단 소리예요. 저는 이렇게 바닥을 미리 떠왔고요. 다음은 요 테두리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돌리는 방법. 이렇게 같은 자리에 먼저 하나 떠주시고요. 다음 요 구멍마다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줄 맞춰서 짧은 뜨기를 쭉 떠주세요. 이렇게 떠서 일단은 여기까지 떠볼게요. 여기까지 떠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떠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네, 짧은뜨기 들어가시고요. 여기 구멍. 자,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기가 안이에요. 여기 밑에 그 아랫단에 넣어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는 항상 두 코씩 뜹니다. 모서리 쪽에 이렇게 돌려서 또 이렇게 구멍마다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줄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보여요. 줄이 보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마지막 요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요 첫 번째 코 구멍이자 여기 마지막 구멍에 이렇게 들어가서 해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코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바닥이 완성돼요. 몸통뜨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사슬 먼저 하나 떠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코는 V자 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V자 코에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코에 마커링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부터는 그냥 걸어서 짧은뜨기 뜹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여기 모서리 코, 여기 짧은뜨기 두 개를 떴죠? 여기에는 V자 코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뜹니다. 자, 여기도 V자 코. 자, 이렇게 모서리 코만 V자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걸어서 짧은뜨기 뜹니다. 여기. 자, 그렇게 떠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 마지막 코에도 여기 V자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빼뜨기 사슬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1단이 완성되었고요. 1단이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떠주시고, 요 첫 번째 V자 코. 이렇게 떠줍니다. 여기 모서리 코, 여기도 V자 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자, 요 짧은뜨기 뜰 때 잘 보세요. 자, 요렇게 실크로 와서 왼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당겨서 두 줄 통과. 이렇게 떠줘야 옆으로 이렇게 틀어지지가 않아요. 옆으로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런 게 없이 조금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요. 짧은뜨기가.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1단까지 떠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물뜨기 떠줄 거예요. 그물뜨기, 자, 먼저 사슬 두 개를 떠주시고요.
여기 V자 코 가운데로 들어가서 한길길뜨기 뜹니다. 여기 첫 번째 코에 그림을 걸어 주시고요. 사슬 하나 떠 주시고요. 다음 한 코 건너서 또 V자 코로 들어가서 한길길뜨기 뜹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하나 둘 V자 코로 V자 코로 들어가서 한길길뜨기. 자, 이렇게 한 코 건너서 V자 코로 들어가요. 또 사슬 하나. 자, 이렇게 반복해서 돌 거예요. 마지막 사슬 하나 또 주시고요. 요게 한 코죠. 요건 빼뜨기 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합니다. 이렇게 다시 그물 패턴을 반복하시면 돼요. 사슬 두 개 떠주시고요. 기둥 첫 코에 짧은뜨기 이 코로 들어가서 떠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개의 뜨기. 자, 요 뜨는 패턴도 짧은뜨기하고 비슷해요.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게 이렇게 스티치를 당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사슬 하나 이렇게 뜨고 또 사슬 하나 사슬 하나 뜰 때 너무 빡 세게 뜨지 마시고요. 뜨고 사슬 하나 느슨하게 사슬 하나 떠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요 한길길뜨기 뜨는 방법도 잘 보세요. 이것도 여름이 있습니다. 뜨는 방법. 자, 이렇게 최대한을 이렇게 좁혀주세요. 실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요거 좁혀주세요. 실을. 당겨서 여기 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사슬을 좀 느슨하게 또 사슬을 떠주시고요. 최대한 좁혀서 요 가문실을 최대한 좁혀서 들어가서 한길길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은 느슨하게 사슬 하나. 자, 최대한 이렇게 좁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야 한길길뜨기가 이쪽 방향으로 안 가요. 이쪽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여기가 직선으로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틀어지지 않고 그냥 곧바로 예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뜨는 방법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숙련돼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벗으면은 무늬뜨기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물뜨기 6단까지 떠 주시고요. 자, 다음은 사슬 하나 떠 주시고요. 여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뜰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릴게요. 자, 한 번 더 짧은 뜨기 뜰 거예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사슬 하나, 여기 V자 코에 짧은 뜨기. 자, 이번에는 여기 모서리 코에 여기 저 여기 뜬 것처럼 똑같이 떠 주시면 돼요. 모서리 코에 뭐 V자 코에 짧은 뜨기 두 번. 그리고 또 짧은 뜨기. 자, 이렇게 한 번 더 돌게요. 그리고 여기 여기 중심을 맞춰서 한길뜨기 코 여기 쭉 보시면 쭉 올려다 보시면 여기죠? 요 한길뜨기 여기에 V자 코에 짧은뜨기 여기 V자 코에도 짧은뜨기 이렇게 모서리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빼뜨기 할 거예요. 여기까지 빼뜨기 해주시고요. 자, 여기 모서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그리고 또 여기 모서리를 중심으로 여기 모서리가 보이죠? 여기 쭉 올라와서 한길뜨기 하나, 둘, 셋. 셋,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다 일단은 여기다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가운데는 17개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한 코 뒤로 물러나서 가운데 코 18코로 되어 있게. 이렇게. 끈뜨기를 할 거예요. 자,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일단은 이렇게 뒤로 두 줄씩, 앞으로 두 줄씩. 요 뒤에 요 빼뜨기 코 요거는 걸어주지 마시고요. 요 뒤로 두 줄씩 걸어서 세 줄을 한꺼번에 통과합니다. 그리고 돌려서 새우뜨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 사슬코에 들어가서 한 번에 통과하고요. 이렇게 새우뜨기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자, 이렇게 쭉 연결해서 또. 자, 이게 보시면은 끈뜨기. 자, 요 정도로 뜰 거예요. 자, 여기, 여기를 세워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 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쪽에 이렇게 코가, 여기가 코가 멈춰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떠주시고요. 그리고 짧은 뜨기 뜹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걸어서 짧은 뜨기 하나, 다음 이렇게 걸어서 또 짧은 뜨기 한 개 떠줍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돌려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마크림 표시인데 일단은 이게 걸어주세요. 걸어주시고요. 요 표시 핸드와 여기 표시 핸드 먼저 한번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에 자 여기에 걸어서 한번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요. 다음 코에서 빼뜨기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로 요 끈 쪽에 있는 코에 걸어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깔끔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뜨기 쭉 하다가 쭉 할게요. 빼뜨기 자 한 번 더 보시면은 여기 모서리 코를 찾을 거예요. 이 모서리 코예요. 여기 여기가 모서리 코고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빼뜨기 해 주시고요. 맞죠? 이렇게 되고면 뒤에 줄라고 하고 이렇게 마무리죠. 다음 여기서 사슬 하나 떠줍니다. 그리고 돌려서 자 이렇게 다 완전히 여기서 나머지 요 빼뜨기 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거 다 뜨고 여기를 이렇게 살짝 쭉 당겨주세요. 자리 잡히게. 이렇게 가방이 완성됩니다. 실 자체가 좀 빳빳한 실이라 이렇게 떠놓으면 이렇게 서요. 가방이. 자,
흐물흐물하지 않고 아주 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긴 쪽으로 재볼게요. 29cm 정도가 되고요. 세로가 19cm, 바닥은 8cm 그 정도가 돼요. 자, 요 가방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여기 이렇게 뒤에도 울퉁불퉁한 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